청와대 개방 뒤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안에서 발생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22년 5월 10일은 20대 대통령이 취임을 한 날이며 그와 동시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면서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와대 안에 보존되어 있는 서울시 유형문화재가 훼손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과연 청와대 안에 무슨 유형문화재가 있고 그 유형문화재는 왜 훼손이 되었을까요?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면 청와대 안에 보존되어 있는 유형문화재는 알려진 대로 불상이며 그 이름은 석조열의 좌상입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24호로 통일신라시대 불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아니 왜 청와대 안에 불상이 있나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누군가 권력을 오랜 기간 탐하기 위해 청와대로 불상을 모셨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그리고 왜 불상은 훼손이 되었나? 또한 앞으로도 청와대의 보존물들이 훼손되어도 상관이 없나 등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권력 유지를 위해 빌기 위한 도구로 불상이 청와대에 보존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석조열의 좌상도 일제강점기의 아픔으로 인해 원래 있던 곳에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를 빌미로 더 이상 불상을 훼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맙시다. 다음에 석조열의 좌상에 관한 영상은 19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7년 8월 공동선에 문화재 제자리 찾기 해문 대표가 기고한 글을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베라우치 총독이 가져온 청와대 불상을 제자리로. 2017년 8월 15일은 특별한 날이다. 과거사의 적폐 청산을 외치며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맞는 첫 번째 광복절이기 때문이다. 광복 72년이 지나간 지금도 우리 사회는 일제잔재, 과거사의 적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적폐 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청와대로부터 벗어나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왔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앞장서서 청와대의 일제잔재부터 청산한다면 어떨까?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해문은 광복 72주년을 맞아 청와대 불상 제자리 찾기에 관한 진정을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했다. 문제의 청와대 불상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24호로 8에서 9세기의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불상이다. 이 불상은 1913년 일본인 오히라가 경주에서 불법 반출, 베라우치 총독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라우치 총독이 경주에 방문했을 때 경주 금융조합 이사였던 오히라의 집에서 미남 불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베라우치 총독은 아름답고 당당한 통일신라 불상의 자태를 보고 연이은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한다. 베라우치 총독은 경주 방문 이후 일본에 들렸다가 총독관저로 복귀했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경주에서 관람한 통일신라 불상이 총독관저에 도착해 있었다. 총독 각하께서 좋아하시기에 오히라가 선물로 올려보낸 것이었다고 한다. 1939년 조선 총독 부박물관 직원의 관련 조사서에도 청와대 불상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조사보고서에는 베라우치 총독이 경주를 순시할 때 그 석부를 보되 제삼 되돌아보며 숙시하기에 당시 소장자였던 오히라가 총독의 마음에 몹시 들었음을 눈치채고 즉시 서울 총독관저로 운반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선 총독도 관저가 1920년대 남산에서 현 청와대 자리로 이전했을 때 불상도 함께 옮겨졌다고 한다. 해방 이후 총독관저는 청와대로 쓰였으므로 베라우치 총독 시절 경주에서 총독부로 옮겨진 불상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리고 베라우치에게 바쳐진 불상은 어느새 청와대 미남불상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현재 대통령 관저 옆 보안구역에 위치한 이 불상은 일반인의 출입과 관람이 완벽하게 통제된 채 묵묵히 청와대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남아있는 것이다. 나는 요즘 가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복복이 스티로폴 비닐에 감겨 청와대 부처님이 웃으시며 경주로 되돌아가는 장면은 어떨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광복절을 맞아 청와대부터 일제잔재 청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떨까?
경주에 10만 명의 시민들이 결집해서 100년 만에 돌아온 불상을 보고 박수치며 환호하는 날이 오면 어떨까? 청와대 보안 구역을 탈출. 경주국립박물관에서 통일신라 청와대 불상의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과연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제강점기 문화재 약탈 문제를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키는 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문정왕후 업보를 반환받았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2013년 LA 카운티 박물관으로부터 이끌어낸 문정왕후 업보 반환 결정의 연장선상이었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귀환한 문정왕후 업보에 대통령이 직접 인사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은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이 약탈해온 청와대 불상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신다면 어떨까? 흥미진진하고 신나는 상상임이 틀림없다. 상상의 끝에서 나는 베라우치 총독이 저질러놓은 일제잔재를 청와대부터 앞장서서 이제 그만 청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빛나는 법이다.